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미니멀리즘을 기반으로 시대에 따른 트렌드를 반영하는 여성복 디자이너 브랜드 시아주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두께감이 있는 소프트한 이중직 원단을 사용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도톰해서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게다가 스판도 함유되어 있어서 착용감이 정말 우수합니다. 슬랙스 느낌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특히나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통도 크고 스판기까지 있어서 직장인분들께 제격인 상품이에요. 회사에 입고 갈 수 있는 포멀한 느낌이 들면서도 편안한 옷을 찾는다면 이 제품 정말 정말 추천드려요. 게다가 겨울바지로 이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원단이 굉장히 톡톡하고 포근한 느낌이라 따뜻하게 착용하기 좋습니다. 제품의 바지 단추 부분은 정장 스타일의 여밈으로 되어 있어요. 허리 부분의 원단이 중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치우쳐 제작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배를 감싸줍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컬러감도 은은한 베이지 컬러라 부담 없이 입기 좋아요. 이렇게 밝은 컬러의 슬랙스를 선택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 제품은 통이 낙낙해서 그런지 전혀 부담 없더라고요. 블랙 슬랙스가 많으신 분들은 이 기회에 베이지 컬러의 슬랙스를 구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유라고의 코듀로이 팬츠입니다. 유라고는 자연스러움에 초점을 둔 이지웨어 브랜드예요. 일상 속에서 과하게 꾸미지 않는 자연스러운 감성을 담은 브랜드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은 코듀로이 팬츠입니다. 코듀로이는 보온성 최고인 원단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 도톰한 코듀로이 원단에 안감을 기모 처리해서 더욱더 보온성 높인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의 핏은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핏으로 베이직한 디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룩으로 부담없이 입기 좋은 제품이에요. 제품의 신축성은 없지만 코듀로이 원단 특성상 원단 자체에서 주는 신축성이 살짝 있어서 그런지 끼는 느낌 없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바지의 허리 부분은 하이웨이스트 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바지 중앙 부분에 단추가 있습니다. 컬러는 아이보리, 브라운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따뜻한 느낌의 아이보리 컬러를 선택해봤어요. 바지 안감은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기모 처리를 한 제품이라 보온성이 높은 제품이에요. 영상 촬영하면서도 은근히 더워서 이마에 땀이 나더라고요. 하이웨이스트로 허리 부분은 딱 맞게 조여지고 밑단은 일자로 떨어져서 부담 없이 입기 좋은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처음 소개해드린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에요. 컬러만 다른 차콜 컬러고요. 베이지 제품과 차콜 제품 중에 어떤 걸 구매해야 할지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두 개 다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착용을 해보니 두
둘 중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워낙에 베이직한 디자인이고 일반 면 팬츠가 아닌 슬랙스 느낌이라 포멀하게 입을 수도 있고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실제로도 후기를 살펴보니 베이지, 차콜 둘 다 구매하신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컬러별로 가지고 있어도 좋을 만큼 이 제품이 너무나 괜찮다는 이야기겠죠? 컬러는 진한 그레이 컬러라 베이지보다 더 무난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 옆임은 베이지 컬러와 동일하고요. 베이지 컬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차콜 컬러로 추천드릴게요. 다음 제품은 H모드에서 구매한 조거 팬츠입니다. 이 제품은 앞전 브이로그 영상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편안하게 착용할 의류를 찾다가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입었던 우등생 체육복을 기억하시나요? 우등생 체육복을 연상시키는 코튼 셋업 스타일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하게 되었어요. 사실 재택으로 근무 전환을 하게 되면서 편안한 옷에 더 손이 가더라고요. 날씨가 쌀쌀해져서 편안한 겨울 바지를 찾고 있었는데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두께감이 있는 코튼 소재로 안감은 기모 처리가 되어 있어서 한겨울에도 따뜻하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허리 부분은 밴딩으로 처리되어서 굉장히 편안하고 스트랩은 팬츠 컬러와 같은 색상으로 통일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랩이 있어서 체형에 맞게 조절해서 입기 좋습니다. 바지 양 옆은 깊은 포켓이 있어서 실용적이고 손을 넣었을 때도 포근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코튼 원단이라 살에 닿는 기분이 부드러운데 안쪽에 기모가 있어서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밑단 조거 부분도 꽉 조이는 조거가 아니라 발목을 편안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여유 있게 떨어져서 깔끔한 핏이 연출되고 발목 부분도 편안해서 답답하지 않으면서 내추럴한 실루엣이 연출돼요. 어그의 유행도 다시 돌아와서 요즘은 어그랑 조그 팬츠를 같이 매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그 슬리퍼도 활용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버킨이랑 같이 매치를 해봤습니다. 집 앞에 잠깐 나갈 때 너무 편안하게 잘 나갈 수 있겠죠? 이번 제품도 편안하게 착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시아주 제품인데 앞에서 소개해드린 제품과 다르게 허리가 밴딩으로 처리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역시 두께감이 있는 소프트한 이중직 원단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겨울에 입기 딱 좋은 제품입니다. 바지의 핏은 굉장히 편안한 핏이에요. 넓은 바짓단이 통으로 떨어져서 부담 없이 데일리 룩으로 입기 좋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역시 베이지와 차콜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이 제품은 베이지만 구입해봤어요. 역시나 시아주에서 인기 있는 제품인데 착용해보니 왜 인기가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퀄리티가 좋아서 동네에서만 입고 다니기엔 아까울 정도예요. 허리는 밴딩으로 되어 있고 앞에 스트랩이 있어서 체형에 맞게 여밀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밴딩이 조금 벙벙해서 스트랩을 꽉 조여도 꽉 조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고무줄의 신축성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제품입니다.
바지의 핏은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핏이에요. 통도 크고 일자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통이 커서 앉았다 일어설 때 전혀 부담이 가지 않는 팬츠예요. 저는 하체 비만이라 하의를 크게 입는 편이긴 한데 크게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생각보다 너무 크더라고요. 다른 팬츠에 비해 좀 많이 크게 나온 것 같아서 혹시 구매하실 분들은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마지막 제품은 유라고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꾸안꾸 스타일로 입고 싶어서 구매를 해본 제품이에요. 요즘 편안한 스타일의 의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원래도 꾸안꾸룩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런 스타일링을 넘어서서 집에서 입을 법한 의류들까지 그 경계가 모호해진 의류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니트 소재로 된 팬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자라 제품들로만 모아서 따로 또 리뷰를 할 예정이라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에 또 제 영상 보러 와주세요. 이 제품은 캐시미어랑 울 혼방 소재로 된 니트 팬츠라서 착용감이 부드럽고 보온성도 높은 제품이에요. 허리는 밴딩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사이즈의 폭이 넓고 신축성이 좋아서 활동하기 좋습니다. 편안하게 착용 가능한 와이드 핏에 소프트한 소재라 누구나 부담 없이 착용하기 좋아요. 컬러는 오트밀, 카키, 브라운이 있는데 저는 브라운으로 구입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셋업 스타일링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유라고의 미뉴에트 라운드와 함께 구매하시면 세트로 착용이 가능합니다. 꼭 미뉴에트 제품이 아니라도 스웨트셔츠나 후드 등을 매치해서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도 끝이 났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